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Daud Kim입니다. Today I invited Korean Muslim. My name is Suhan Park. Arabic name is Jawhar Emaduddin. I was really surprised that you convert to Islam, like seriously, because you choose. I, as a born Muslim, I can deny, I can ignore. You live your whole 27 years as Korean, and then you choose Islam. Sometimes I was like, why? But yeah, I'm really proud of you. You're born and raised Muslim, right? Yes. Because my father, Allah yarhamu, in Sudan, he's Sudanese, and my mom is Korean. Maybe my mom can understand you a little bit because she also converted. Yeah, when she was, I think, your age. So today the reason that I invited you is I wanna ask some questions to Korean Muslims because it's really hard to find Korean Muslim in Korea. You're only young Korean Muslim that I know. Yeah, and you too. You're the only one young Korean Muslim I know. 한국말로 아, 저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반말로 하자, 반말로. 그래, 저희 친해요. 네, 친하기 때문에 반말로. 네. 오늘 수환이를 부른 거는 젊은 한국인 무슬림들이 한국에 많이 없으니까 네, 없지. 그런 같은 이런 입장에서 나도 이제 무슬림이 됐으니까 한국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약간 부닥치는 게 또 있으니까 뭐 기도나 음식, 뭐 라마단, 직업적인 거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물어보려고 가볍게 가볍게 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도. 왜냐면은 나도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 게 의무가 됐잖아. 그리고 이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치, 제일 중요하죠. 모든 정말 프랙티스보다 무슨 너가 좋은 일을 하고 뭘 해도 기도가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너가 이제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분명히 너가 이 응당의 그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 기도가 나도 그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알지만은 사실 한국에서 이 기도 시간을 맞추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떻게 이걸 딱 맞추고 그리고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궁금해 나는. 솔직한 말로 나는 20년 살면서 기도를 전부 다 내가 제 시간에 하지 못했지. 솔직히 이슬람을 잘 몰랐기도 했고 나 어렸을 때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더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아. 특히나 한국은 다른 사람 다 같이는 모르겠는데 나 혼자만 해야 되니까 갑자기 카페에서 있다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 너무 미친 사람처럼 볼 거 아니야.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지금 막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나도 이제 TV인데 그러니까 정말 진짜 사람 기도가 좀 하기 좀 그렇다. 그냥 조금 깨끗한 데를 찾아서 휴대용으로 그 카페트를 들고 다니는 게 있어. 요만한 게 좋다.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거지. 빨리빨리 하고 근데 이것도 조금 힘들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못 하더라도 대신 집에 가서 기도를 딱 끝내면 나는 내 생각에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 형은 지금 이슬람을 선택한 것도 되게 복받은 거고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기도를 안 하면 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좋은 걸 주신다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받고 그러네. 그렇게 하면 기도를 막 하면서도 막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기도를 했고 이렇게 주님께 제가 바랍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럼 기도 시간에 또 막 기다려질 것 같은데? 기다려지고 좋아지지.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음식이야. 왜냐면은 와 이게 진짜 내가 힘들다고 느낀 게 이제 나도 한국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다 보면은 이제 막 뭐 먹자 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진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고르는 데마다 다 돼지고기가 있어.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가도 나 혼자 못 먹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뭐 친구들 뭐 술 먹는 것도 사실은 다 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너는? 이거 그러니까 난 제일 힘들었어. 너도 기도보다는 이게 더 힘들고 돼지고기만 안 찾으면 되는데 가끔 나는 이제 이런 것도 듣는 거지. 할랄이 아니면 이거 너무 솔직하게 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할랄이 아닌 고기면 그냥 비스밀라 하고 먹어. 그래?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못 찾거나 어쩔 수 없으면 그럼 뭐 근데 나는 다행히 일이 뭐 집에서 먹는 건 일단 다 엄마가 요리해 주시고 나는 생선을 많이 공략해. 해산물을 많이 먹어. 해산물집에 해산물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나도 해산물 안 좋아해. 싫어하는데 솔직히 기도보다 이게 더 예민하고 이걸 정도면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굳이 나 하나 때문에 이 종교라는 거는 개인의 그냥 믿음일 뿐인 건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바뀌면 안 되지. 내가 달라지면서 어느 정도 나는 유도리 있게 자기만의 잘 뭐 그런 걸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그 방법을 잘 찾아야겠네. 식사하는 방법을. 야채 많이 먹고 몸에 그러니까 건강한 건강해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직업적인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일단은 한국은 취업 시장이 지금 완전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죠. 나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와 이게 진짜 웬만한 회사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야. 근데 거기다가 종교까지 무슬림이다. 막 이러면 나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나는 이제 유튜브를 지금 다행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 당연히 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와, 그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돼. 나는 근데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 왜? 형이 무슬림이 됐다는 거, 그렇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동과 한국의 그 관계가 굉장히 장난 아니잖아. 특히 뭐 그래? 사우디나 다른 난 모르니까 중동이랑 한국은 정말 끈끈해. 아 그래? 정말 끈끈하고 전혀 몰랐는데? 수입 수출 많이 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K-팝이나 뭐, 그러니까 모든 한국적인 거는 외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아. 아 그래? 신기하네. 정말 수요가 많고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얘를 이제 스펙으로 보고 뽑았어. 근데 얘가 무슬림이야. 근데 한국인이야. 그럼 거기에 이해도 잘해. 그럼 내가 상사라면 바이어를 만날 때 형을 보내지. 오. 왜 아살라무 알레이쿰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싶지. 무슬림으로서 무슬림한테 믿음을 주는 거는 무슬림은 이게 정말 강해. 내가 일하면서도 무슬림이다 하면은 정말 나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이거는 장점이지 단점이 되지. 그래? 나는 굉장히 걱정했거든. 아니. 아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구나. 강점이야 이거는. 이건 내가 100% 확실한데 종교가 얘기는 상상도 못했어. 종교가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그 회사가 이상한 거야. 네, 형 아랍 사람들 만나서 왼손으로 인사하고 오른손으로 인사하는 사람. 아살라무 알레이쿰 사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여기서 스타트 첫 단추를 한번 깨고 이건 정점이라고 봐야지. 오, 야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이다. 나 상상 못했는데. 아 이거 물어볼게. 내가 걱정하는 게 아랍어야. 왜냐면 너는 이제 아랍어를 완벽하게 하잖아. 근데 나는 아랍어를 글씨를 보면은 어지러워 일단. 너무 복잡해 보이고. 읽을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너무 어렵고. 맞아, 지금. 꼭 무조건 배울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코란을 아랍어로 읽을 줄 알아야 이게 알아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울지 너무 걱정이 되네.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이슬람을 믿는데 아랍어를 몰라. 그러면 너는 무슬림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데 아랍어도 알아. 오. 되게 복을 받은 거지. 생각에 사고를 전환이 일단 제일 중요해 이슬람은. 그러면 어떻게 아랍어를 배우냐?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없어. 왜? 나는 아이들어. 왜냐면 나는 학교에서 내가 대학교에서 아랍어 전공도 했지만. 전공이 아랍어야? 저 전공이 아랍어. 양자냐? 그렇지.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조언을 내가 막 해줄 수는 없는 게 하고 싶은 만큼 배우게 되는 거. 그렇지, 맞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형이 정말 대단한 거야. 아랍어 1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에 이슬람의 교리에 그 매력을 느껴서 빠졌을까? 나는 아랍어를 아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야. 아랍어를 알기 때문에 알면은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구나. 훨씬 더 좋은 거야. 훨씬 더 좋고. 근데 아직도 나는 꾸란은 어려워. 그러니까 꾸란은 끝판왕이야 그냥. 끝판왕. 아랍어 중에 끝판왕. 그러니까 정말 그 문법도 잘 갖춰져 있고 완벽한 언어야 그냥. 그래서 그 아랍어로 읽어야 된다 이런 거. 그렇지. 이슬람이 내려올 때 그 우리가 믿는 사도 무함마드 그 가브리엘한테 그렇지. 딱 와서 그랬잖아. 읽어라. 하면서 읽어라. 비슷하다. 읽어라. 읽어라. 사도 무함마드께서 까막눈이셨어. 근데 그 능력이 이제 메모라이즈. 그래서 그걸 다 외우고 받아 적은 게 꾸란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퓨어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진 그 언어이기 때문에 나는 아마 나도 솔직히 어렵고 그래서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나도 지금 외우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기부여가 좀 생긴다. 그치. 확실히. 그래도 아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건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하는 거랑. 그리고 알려고 하는 건 진짜 다르죠. 맞아. 내가 하지 갔을 때도 중국인들도 있었어. 중국인들 사람도 있었는데 내 옆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쿠란을 중국어로 읽어. 와. 중국어로 된 걸 그 발음을 계속 하면서 나한테 계속 물어봐. 대단하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 이거는 잠깐만. 아 이거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 내가 거기서 많이 딱 약간 부끄러웠지. 야 이 사람들은. 난 솔직히 하지 가서 너무 좀 처음에 힘들었어. 지루했구나. 지루했어. 너무 지루했어. 그러니까 거기 그 천막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막 어디 가고 막 그 홀리시티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 막 거기 가면 소름이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해줘야 돼.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아껴두자. 아껴두자. 그러면 다 얘기한 것 같아. 앞으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같이 또 영상도 좀 찍고 그러자. 유튜브 좀 해.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 나 혼자잖아 지금.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유익한 시간이 좀 되셨나요? 엄청 돈 많이 배운 것 같고. 누구든 이 사람은 이만큼 알고 이 사람은 이만큼밖에 모르고. 얘는 이만큼 믿고 얘는 이만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오로지 그냥 수직적 관계에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이슬람에 마음에 들었던 거고 내가 하는 만큼 나중에 보살펴 주실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 댓글로도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많이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물어봐 주시면. 네. 마살라마. 엄청 힘들 거야 앞으로. 진짜 힘들 건데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 테니까. 그래, 고맙다.